대한민국 연극제 홍보대사에 배우 김응수와 진선규, 김성균이 위촉됐습니다. 김은균 리포터입니다.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 인쇄종 조직위원회는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의 대외 홍보를 위해 배우 김응수와 진선규, 김성균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연극제의 오태근 조직위원장은 김응수, 진선규, 김성균 배우는 단연간의 연기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면서 세 명의 배우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극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연극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28일 세종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연극제는 9월 28일까지 본선 경연 작품 16편과 네트워킹 페스티벌 참가 작품 8편, 초청 공연 1편 등총 25편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 전시회, 학술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연극제는 애초에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어 올해는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균이었습니다.